잔인합니다. 좀 잔인해. 그러니까요. 근데 지치는 이렇게 키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네, 몰랐어요. 척추만 자르면 네. 요 안에 이기는 거는 불에 그리고 요 지느러미 요 위에 치를 보호하는 요 뼈대가 있어요. 여기가 엄청 딱딱하거든. 일본 분들이 하는 건데 피를 빼는 거. 피가 나오죠. 아, 줄줄 흘러. 예. 이게 동맥이 여기 가운데 뼈에 붙어 있거든요. 그럼 양쪽으로 정맥이 꼬리 쪽까지 살 거 다 통해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. 상자를 터뜨리면 혹시라도 간에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상자를 이렇게 살살 빼면 됩니다. 칼로 잡아서 여기 쓸개 살짝 빼고 구슬 같은 게 쓸개 손으로 뜯으면 간이 뜯어져요. 그래서 우리는 칼잡이니까 싹 돌려버리면 간을 안 다치게 닦아낼 수가 있어요. 생각보다 간이 되게 많은데요. 네, 이건 조금 많이 들어있네요. 네.